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이 일단 미국에서의 팡,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다섯 개 기업이 팡이라는 그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특히 뭐 애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신형 모델의 3종 생산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주식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IT의 대장인 하이닉스와 그죠? 하이닉스가 개파라 그랬고요. 삼성전자도 개파라 그러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이미 차트상으로도 이미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고 다시 기다려야 된다. 하이닉스 역시도 이 고점에서 끝나고 자,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저희들은 뭐 240몇 프로까지 수익을 내고 지금 팔고 지금 없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이것이 이제 IT에 대한 특히 IT에 대한 4, 4분기까지는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1, 4분기, 내년 1, 4분기부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우리가 해외 현지에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상당히 급락하고 있죠. 따라서 이미 현대차, 현대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어려움이 직면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또 하나 이제 지수를 보면 뭐 지수를 안 봐도 상관없지만 일단 오늘 그다음에 무슨 종목이냐면 강하게 오늘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예, 보험주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도 알려드렸듯이 자, 그럼 보험주에 어떤 업종이 나가는가 한번 볼까요? 메르츠와 이번에 실적이 가장 됐던 메르츠화재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나갔죠. 그죠? 거기다가 역시 예, 현대 해상 그죠? 또 누가 있나요? 예, DB 손해보험. 시장이 오늘 급락하면서도 굉장히 강해들인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예, 급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 주가 지수가 오늘 많이 하락했죠. 한번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투자 집계를 가보면 오늘 예, 시장 종합을 보면 오늘이 20일 날인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그것을 결국 개인이 코스닥은 사줬고요. 주가는 역시 오늘 전체적으로 예, 코스닥은 일단 뭐 상당히 예, 코스닥도 떨어지고 특히 코스피는 많이 하락했죠. 아직 금방 가기는 어렵다. 제가 추세선이 아직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얘가 끌어내려서 최소한 60일선을 끌어내려서 이게 합쳐져서 뭔가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또 코스닥도 역시 뭐 일견에서는 쌍바닥 잡았느니 그죠? 이때 쌍바닥 잡았느니 어쩌니 이렇게 다 허울 좋은 이름이다. 짝꿍댕이 기본이 쌓을 줄 있더니 아직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자, 개인들의 매수는 강세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끌어줄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중소형주 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갔죠. 자, 오늘 보면 예, 대체적으로 보면 새우 글로벌이 나갔고요. 그죠? 또 BHI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또한 종목이 상한가를 RF세미인가요? RF세미가 역시 상한가로 갔나요? 예,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서 중소형주의 강세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되는지 한번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있다. 그렇다면 건설주는 안 나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대림 산업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죠? 예, 오늘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기식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주도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LG유플러스, 그죠? 예, 이게 뭐죠? 예, 당연히 5G에 대한 수혜도 강하게 나가면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죠? KT 보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누구죠? 세 종목 KT는 오늘 신고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까지 어쨌든 장비주에 대한 그 이제 납품은 이제 시작이 조만간 될 것 같고요. 선정 과정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강하게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수주가 강해지면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죠? 이제 아울러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에 지난번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본에 6,700개 수출을 하면서 촉발된 레고캠 바이오. 네,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신고가를 내줬죠. 특히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같이 했던 오스코텍하고 지난번에 유한양행으로 인해서 기술 수출 1조 4천억인가요? 오스코텍하고 예, 유한양행. 네, 두 종목이 오늘 유한양이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은 네, 모르겠습니다. 생명과학이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조금 올라가고 말았죠. 자, 이런 것들이 기술 수출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네, 여러분이 기술 수출하면서 나가는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나 역시 이런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합니다. 실적까지 개선되면서 한올바이오죠. 한올바이오 예, 하고 같이 봤던 것이 대웅제약이라고 그랬죠. 예, 같이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 중요한 갈림길에 왔는데요. 거기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 쓰레기 업체에 소각로까지 갖고 있는 코엔텍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2017년 2월 달에 사줘서 지금까지 제가 매도 사인 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수익을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182%가 났는데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럼 그 외에도 종목이 지금 득득 나가는 종목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예. 네. OE 솔루션. 이렇게 여러분이 급등 나가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종목들을 들고 가지 못해요.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나가는데, 이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이제 다 알고 있는, 그죠? SM의 방탄소년단의 예, 촉발된 SM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역사적 고점은 아직 못 넘었죠. 신고가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 들고 있나요?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주는 이미 벌써 발동이 걸렸습니다. 업종 중에서 최고는 역시 지금 통신주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간다고 제가 거기다가 두 번째로 나가는 게 보험주가 뭔가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샀어요? 물론 개별 종목은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배당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불과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 남았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배당주가 굉장히 실적이 좋으면서 배당도 예, 5% 이상 7%까지 주는 배당주들을 하나씩 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아, 배당주요. 저 얼마나 주나요? 예, 정상 JLS 예, 430원 주는데요. 7,000원이니까 거의 6%, 5. 몇 퍼센트 정도 주지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이 많지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제가 또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방송이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죠.
매주 목요일 오전 방송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의 영향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특히 신저가를 깨고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현대차가 심각한 위기를 가서 지난번에 광주에다가 3,500만 원짜리 연봉으로다가 이 공장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역시 노조 반대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원위치로 가면서 현대에서는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자, 여기 이미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현대차의 위기가 상당히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서, 자, 현대차는 이미 여기서 매도 사인 나고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자, 현대차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차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것이 5년간 뭐죠? 5년간 절대로 그 노조의 그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 이래서 연봉을 줄여가면서 업체를 다시 해서 광주에다가 공장을 지는 것으로 합의가 하는데 전부 지금 변색돼서 그런 얘기는 다 이제 합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또 광주 측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공장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현대차는 실적 부진으로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동안 실적 부진으로 갔던 전국전력하고 한국전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한국전력도 실적 부진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도 아직도 뭐 올라갔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여기서 이미 매도 사인을 놔서 우리는 여기요.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잠시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실적은 이번에 조금은 뭐 흑자는 했는데 작년 실적에 비해서 역시 또 반토막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모니터링하면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늘려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고요. 잘 모니터링해 살펴보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어차피 이제 아직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 가려면 아직 까마득합니다.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최소한 이게 대세 상승에 달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자, 일단 60일선이 돌파를 해야 되고요. 최소한도 뭐죠? 주봉상 어떻게 해요? 여기처럼 5주선이 10주선을 돌파하고서 20주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직은 뭐 이거 지금 까마득 보이질 않죠. 5주선이 20주선을 돌파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가 추세를 살려놓기 때까지는 아직 약세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야, 현금은 보유했으면 현금을 보유해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